자, 저 조명타워 뒤쪽 관객들 소리 질러! 와! 자, 우리 앞쪽 관객들 잠시만 뒤로 돌아주시겠습니까? 저 앞쪽 관객들 뒤쪽으로, 뒤쪽 관객들에게 함성이란 이런 것이다 소리 질러! 와! 잠시만요, 조명타워 뒤쪽 관객들 앞쪽에게 우리 이 정도다 소리 질러! 와! 자, 댄서분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기서 첫 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연의 장점은 제 뒷모습을 봐도 그렇게 많이 아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공연 시작합니다. 음악 주십시오. 하우스 더 올려주세요. 다 같이 무대에요. 너네 앞쪽 모니터를 좀 꺼주세요. 지금 이 앞쪽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환호하시지만 뛰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뛰지 않으면 저는 지금부터 새로운 자세로 가만히 서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는 남자는 남자 기쁘게 할 줄 알아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데뷔 22년째를 맞이한 가수 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연예인 엔딩 포즈를 하고 한참을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너무 크고 저만 다 큰 거에 비해서 좀 단호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소리를 길게 지르라고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각 노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의 길이와 오늘 제 공연의 길이가 같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그대의 따라
솔직히 나 그대가 생각도 많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